먼저 작가님 소개 잠깐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글을 쓰고 팟캐스트를 하는 작가 허진모라고 합니다. 역사를 배우기에 앞서 정치를 제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치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땅의 정치 체제는 민중들이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 민주주의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민중들이 정치를 많이 할수록 정치는 그만큼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정치가 뭔지,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 국가를 다스리는 것,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조율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 뭐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과 관련된 이런 정치의 개념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아마 초창기의 정치는 정말 정치 시작은 분명 강자에 의한 지배로 시작됐을 거예요. 최초의 국가는 지금부터 만년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대부분 왕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왕정이 민주정이 되기까지 흐름 이런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왕정은요, 인류사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을 차지했던 체제입니다. 민주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비중은 굉장히 일부였다는 거죠.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있었던 페르시아나,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지지고 볶던 춘추 전국 시대의 중국, 우리나라 한국이나 그외 모든 나라들도 왕정이었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도 민주정의 시기는 별로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100년? 길게 봐야 150년? 그러고는 없어졌다가 15세기쯤 와서야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국가들이 공화정을 조금씩 열었던 거죠. 17세기쯤 와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찰스 1세 모가지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의회 민주주의 공화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살짝 보였다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요. 계속 다시 왕정을 계속 회귀하네요. 그렇죠. 계속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대신 좀 있다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때까지 인류는 왕정이 기본이었다는 거죠. 민중의 지식이 점차 깨어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 왕정의 그 무지막지함에 대항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민주정이 일어났다. 민초들의 상식을 바꾸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치라는 용어가 언제 어디서 생겨난 건지 궁금하거든요. 문자의 발명은 서양이 좀 빠른데 정치라는 말을 한 것은 동양이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갑골문에서 정사정자가 보이거든요. 3500년에서 한 3200년 사이에 정사정자가 나타났고 주나라 시대 때 다스릴 치자가 보여요. 이두 단어가 붙어서 정치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정사정자의 발생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을 정자에서 왔다. 그런데 발을 정자가 무엇이냐? 올바른 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을 위해서 치러 나아가는 것, 공격하러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죠. 옆에 붙어 있는 그 칠복자가 등그럴 문이라고 하는 그 글자도 몽둥이, 회초리 이런 뜻이에요. 힘으로 자신의 올바름을 관철하는 것. 이 정도가 정사정자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폴리틱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쓰신 폴리티카라는 말에서 왔죠. 그 뜻이 폴리스에 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동양이 추구하는 정과 서양이 추구하는 폴리틱스가 다소 조금 다르다. 그렇죠. 시작이 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양이 좀더 폭력적이네요. 좀더 무력이 좀 가미된 느낌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어떻다라고 시원하게 규정한 것 같진 않아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나 아니면 백성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정도로 추정을 할수 있는데 그 방법이 폴리스를 잘 다스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의 정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거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의가 있으신가요?
2차 대전 후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 그러니까 정치인한테만 정치를 맡겨뒀더니 정치가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정치를 해야 돼요. 모두가. 네, 정치합시다.